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포게임의 신작 공포게임 더 파크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여자고요. 자 3D 그래픽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작으로 나왔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명 100명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누르시고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도 꼭 유튜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편집해서 재미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파크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공포게임인 것 같아요. 자, 이 게임이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In my heart and mind, I always return to Atlantic Island Park. 아마 화끈하면서도 짧지 않을까. 유튜브로도 좀 볼만할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장편이 아니기 때문에. Where's Mr. Bear? 주인공이죠? 네, 고민양 어디 있어? Mr. Bear, Callum. 자기 아들인 것 같은데? 그쵸? 느낌이. Stay in the car. Go and ask information. 잠깐 차에 있으렴. 머무르렴.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불편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막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시작했어? 야 자동차가 GT4에 나왔었던 자동차랑 똑같은데? GT4에 사실 이런 자동차 많이 나오거든요. 어? 대포차? 이 아줌마 면허증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누구도 저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왠지 저 해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뛰는 거 없네. 자, 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놀이동 여보세요. 뭐 안 돼? 어, 이 왼쪽은 막혀 있네. 그럼 어, 근데 여기도 딱 보니까 빨간 불인데. 여기는 아예 못 들어가는 입구구나. 뭐야? 아, 씨.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문 따윈 없었어. 뭐야? 왜 이래? Lorraine. 주인공 이름 로렌이네. Don't blame yourself, Lorraine. People lose things all the time. Take a deep breath. Think about the last place you saw your son's teddy bear. Hey, stop. 아들의 테디베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 이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그건 맞는 것 같아. 놀이동산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파크 어 아일랜드 뭐 파크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아들이 몰래 들어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인형을 두고 온 거지. 어 인형을 두고 온 거고 인형을 찾으러 여기 다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영업이 끝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치? 느낌이 딱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엄마. 와, 이 정도 계단이면은 거의 이수역급인데. 에스컬레이터. 근데 누가 봐도 놀이공원에서 아들 잃어버리지 않을까. 10분 뒤. 맘! 손! 맘! 뭐야 벌써? 어? 아 미친 진짜야! 어, 이럴 수가. 더빙 능력 있구나 내가. 어 적절했다. 대놓고 잃어버리는데 무슨 걸어 올라갔었어야 됐나 더?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이게 밤이 됐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데 야, 조명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뭐야? 아직 아들 있네? 날 잡을 수 없어, 엄마는. 최소 집에 가서 궁딩팡팡. 차 안에서, 즉석에서. 바로 이제. 뭐야? 아니, 아들도 저만큼 뛰는데 어른이 지쳐? 어떻게? 지쳐서 놓쳐버렸어요. 최소 등짝 스매싱, 그치? 뭐야? 새 소리가 나고요. 신발? I think this belongs to Calum. 아이 이름이 켈럼인 것 같은데. 좋은 롯데월드다. 생긴 게 완전 롯데월드야, 그치? 놀러 오세요. 다람쥐네, 다람쥐. 너구리인가? 얘는 다람쥐인 것 같고 너구리가 롯데월드지, 그치? 안 들어가지네. 그 방송에서 라면 먹을까 너무 점점점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마우스 스크류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자, 여기가 이제 지도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 딱 들어온 거야, 그치? 야, 씨, 너무 그 놀이동산 너무 작다. 이런 산 속에 있는데 좀 크게 만들어야지. 어디 갔어? 뭐야? 잠깐만, 근데 이거는 제대로 봐야 돼. 지금 왼쪽 아직 볼 시간이 없다. 어디 갔니? 아예 잃어버렸지. 차근차근 하나 봅시다 이거. 자, 지금 앞쪽에 사이드 쇼 엘리가 있고요. 그 왼쪽에 하우스 오브 호러, 귀신의 집이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는 터널, 테이즈 오브 터널. 그리고 그 위쪽에는 옥터런, 악터런인가? 그리고 범퍼카, 펄리스 휠스. 그리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먼저 가고 싶구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왜 여기 강이 있지? 여기는 강의 표시가 없는데.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이 강이 있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야. 터널 오브 테이즈에 있는 거야. 그래. 왜냐면 아까 귀신의 집을 저기서 보고 왔잖아. 그치? 그러네. 그 여기가 아예 여기 위치가 지금 현 위치를 표시를 해줬네. 지금 보니까. 그쵸? 지금은 그럼 갈 수 있는 길이 오른쪽 위에인데 한번 백조배 타지고. 이거 오리배 아니다. 또 무식하게 또 오리배를 하지 마시고요. 백조배 타지고 타지는지만 확인하고 안 타지면은 타지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야, 근데 오리배가 이렇게 자유도가 없냐? 야야야, 어디가? 왜? 왜? 왜 거기? 왜 여기 들어가? 저 문근 무섭네. 이거 뒤태봐. 저절로 가네? 야, 그 롯데월드 가면 이런 거 있는데. Near a great forest, there lived a poor woodcutter, his wife and his two children. A boy named Hansel and a girl. 남편이랑 아들이 있었는데 헨슬이가 뭐야, 그레텔인가? 여자 이름을 제대로 못 봤어요.
What will become of us? 아 와이프가 아니라 아 와이프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다. 부인 얘기한 것 같다. 엄마랑 아들이랑 뭐 자식이 두 명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지금. No, my wife. I cannot do that. Said the man. Then we will all fall. 모든 영어를 다 해석하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스토리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레텔이네. Do not fret, Gretel. Hansel said. He crept out of the hut and gathered white stones from the ground to fill his pockets. 헨젤가 그레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거에 뭐 관련해서 숲속으로 갔대. Clever Hansel leaves a trail of white stones behind them as they pass into the woods. When their father leaves them, the children wait a while. 중요한 걸 말해줄까? 헨젤과 그레텔 얘기를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헨젤과 그레텔을 안 봤거든. 나는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거 많이 못 읽었어. 제가 학원을 다니느라고. 저는 유치원도 못 다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애기처럼 지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동화책이나 그런 걸 안 보고 많이 학원을 다녀서 뭐 동화 얘기해주는 뭐 선생님도 없었고 저는 그럴 뭐 여유도 없었고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애들은 뭐 더 하겠지 뭐 나보다. 헨젤과 그레텔 얘기는 알되 그걸 영어로 알려주겠지. 그래서 영어를 배우게 하겠지. 요즘 엄마들은 able to find the trail home. The children wandered in the forest for 3 days. 중요한 건 방금 이벤트 하나 놓쳤다고요? The children stumbled into a clearing with an exceedingly 뭐 잠깐 화면 봐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 Its walls were made of gingerbread and its windows were panes of clear sugar. Hansel desperately hungry ran forward and began to nibble on the walls. 그 과자집을 본 것 같아. 그치?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벽이 뭐 집벽이 뭐 과자로 돼 있고 그치? 가가지고 거기서 할머니 만나고 그치? 마귀 할머니 같은 분. An old woman emerged from the house sniffing the air and peering around with 마녀. Oh, you dear children, who brought you here? Just come in and stay with me. No harm will come to you. 그거는 나중에 주워 들어서 알아. 친구들이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초딩 때 뭐 이 할머니가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며 그치? 살찌어 가지고 그치? 뭐 과자 같은 거 먹이고 이래가지고. The old woman offered them two enormous lollipops. The children took them and began to. 그 부분은 좀 유명해서 알고 있어. You see, nothing to fear here. Come inside. 뭐 둘이 탈출한다 그런 스토리 아니겠어? And the children still. KKMS2025님 스티커 한 개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오, 야 분위기 봐. 지금 여기서 뭔가 나온다. 이렇게 화면이 흔들릴 때 뭘 봐주면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 같던데. 아까 내가 놓친 게 이거 말하는 것 같거든. 그 이벤트가 하나 끝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더 재밌게 하면 되지. 나중에 사서 한번 보세요. 사서 게임 한번 사서.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였겠어. 이 이야기에 집중합시다. But Gretel pretended not to understand. I do not know how. Where is the opening? 이거 왜 여냐? 뭐 저기다 잡아먹는다 이런 거지 이제. The old witch said,
The opening is here. And she moved to show Gretel. 이게 뭐 옛날판 그것이 알고 싶다지. 개가 동물이가 할머니가 이거를 그치? 아, 여기다가 마녀를 넣어 버린 건가? 그치. 그리고 거기다 이제 불에다가 이제 달궈 버리나 보다. 요리해 버리나 보다. The children sat by the oven until her screams had stilled and the witch was. 어우, 저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이야. 저 할머니를 어떻게. And then because even children can't survive on sweets. 뭐야? 그리고 나서 뭘 뭐야? 사람을 먹는데 저거? 뭐야? 그 뭐야? 왜 저래 갑자기? 결말 왜 이래? 마녀를 먹어? 이런. 오오오. 이제 보니까 백조가 아니라 오리 같기도 하네. 소름 돋네 이거. 어떻게 야 이게 목 돌아가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막 리액션 좀 있어야 되는가? 어머 씨발! 막 이런 거, 그치? 막 fuck the 막 이런 거, 그치? 진짜 공포 게임은 그런 것도 녹음 해줘야 돼. 어. 도전 가지 안에 달성했어요? 자. 아이를 찾아서. 이모를 찾아서의 아이를 찾아서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냥 한 바퀴 돈 거야 지금 여기서? 아 그러네. 해석 중 등판하십시오. Looking for the sweetness that could take the pain away. Hunger leads people to desperate, terrible places where the tree branches reach their claws. 그 상황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안에서 있었던 거. 자, 근데 여기 들어간 거 자체가 스토리에 좀 엔딩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가 들어왔던 데가 다시 옆에 출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안 봐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봤으니까 도전 과제는 달성했고요. 갑시다. 더 파크 아이를 찾아서. 진짜 엄마면 아들아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내 아들! 아들아! 막 이러면서 가끔가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쓰러져가면서 비넓기를 느끼면서 흐느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막. Callum, where are you? 아 이렇게 부를 수 있네. 뭐야? 뭐 히어 왜 이러는데? 이쪽 왜 이러는데? 곰돌이 곰돌이 여기 있다. 아 눈물 나. 읽고 싶다 씨. 아 잠깐만 곰돌이에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곰돌이 찾으러 온 거잖아 사실, 그치? 저거 안 돼? 저 곰돌이 눈에다가 무슨. 어우씨 곰돌이 눈 뜯는 거 별 그대 보고 처음 보네. 개 같은 거 씨 누가 이딴 짓을 했지. 내가 캐릭터가 곰인데. 내가 아프리카에서도 캐릭터가 곰이고 다음 팟에서도 캐릭터가 곰이고 유튜브에서도 캐릭터가 곰인데 곰을 눈을 파버려? Callum, where are you? 날 잡아봐요 엄마. 뭐야? Stop hiding, Callum. Mother duck said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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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엄마 우리는 말했어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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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꽥꽥꽥. 꽥꽥꽥꽥. 이거 비행기인데?
This old thing used to make the blood run to my head. Make me dizzy. 저거 대두 때 나한테 근접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저거? Callum, stay where you are. 여기 뭐 있다. 보고서가 있다는데. The guy just snapped. Those poor kids. 가엾은 아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다 읽었지? 다 봤죠? 스토리? 눈물 난다 진짜. 어떡하지? 일로 못 간다. 뭐 또 있는 게 있어. 이런 거는 다 읽어줘야 돼. 이런 거는 엔딩에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동차 난리네 막. 야 그래도 이거는 자동차다. 막 비행기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 그쵸? 그렇지 않니? 자 내가 지금 현재 왔던 거를 생각해보면 그 오리배 타는 데랑 그리고 비행기 날리는 데 왔어요. Treachery hides in thoughts. Treachery that lashes like a whip and scars our insides. The first time I saw Callum, my thoughts betrayed me. I looked down at this wrinkled, red, bawling thing and I thought, is that it? We build our world from expectations, and the world that I had built for Callum was no different. He was so real, so there, and so far from my expectations. He shattered, and as they fell in pieces, that one treacherous thought became a new foundation. All of the love that we shared, all of the warmth and goodness that followed, built in a single, traitorous thought. 안 돼. 이제 되겠다. 내려오게 하고 한번 있어봐. I can't get on while it's moving. 이거 아니야? 스피드 낮추는 거. 아 이거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잡고 있는 게 없어. 조금씩 계속 내려야 돼. 됐다. 한번 타봅시다. 이것도 타면은 뭐 나올 것 같아. 타면서 뭐 있을 것 같아. 영상이. 와 여러분 우리 놀이공원 갈 필요 없다. 개 같은 거 4만원 굳었다. 후. 내가 있잖아 에버랜드 2만원에 가는 꿀팁 알려줄까? 역시 개빠르다. 군대를 가. 그래도 군대 휴가 때 갔다 오면 2만원이야 아마 그럴걸. 잠깐만. 시발! 깜짝이야. 야, 어떡해. 야, 저 개 같은 거, 씨. 잠깐만. 지금 점점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저거? 나 순간 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깜짝이야. 깜짝이야. 개깜 놀랐네, 욕해서 죄송합니다. 딴 얘기에다 더 놀랬어. 갑자기 제가 저기 안에 있네? 사람이? 이 아줌마도 대단하다. 지가 타면은 이거 누가 내려준다고 이걸 다 평생 타는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현재 위치 여기서 지금 왔고요. 자 아까 보니까 페리스 윌슨가 휠 여기 위에 가는 데 있죠. 여기는 다리가 끊어져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퍼카와 호러의 집을 그러고 보니까 호러의 집을 안 가봤네. 저기 안 가면 안 되나? 범퍼카 한번 타봅시다 이제. 근데 이건 뭐 진행이
그냥 놀이기구만 타는 건가 봐. 이게 뭐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게 없어. 내 손은 뭐할게 없어 사실. 그냥 눈으로 보는 공포 게임 같아. 범퍼카다, 그치? Constant 왔어요. crashes and 80s music. Guess it floats 80년대 someone's 음악? boat. 범퍼카 타면은 근데 이게, 깜짝이야. 왜? 뭐야, 사람이야, 저거? 나야? 헐! 터미네이터에서나 보는 장면인데, 이거? 인간 송진하는 장면? 와, 공포감 개 올라갔어. 지금 화면 잔상 생기는 거 봐. 전기고문하다가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외계인 나온 거 아니야? 잠깐만, 타는 거 있을 텐데, 어딘가에. 잠깐만, 저거만 불이 들어와 있어. 저거 탈수 있을 느낌이야. 나 예리하지. 구석에 있는 게 느낌이 뭐야, 리포트. 예, 아니요, 뭐 이런 게 있네. 왜 화면이 일로 이렇게 고정돼? 왜 이래? 나안 움직여, 나 몸이 안 움직여, 나 몸이 안 움직여. 씨발, 야이씨. 어우, 뭐 어떻게? 깜짝이야. 자, 이번 유튜브 영상은 욕을 보는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 게임에서 한 번도 욕을 안한 적이 없어요, 사실. 흥분하는 순간 감정은 없지만, 뭐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본능적인 방어 수단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